최초의 권형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몇 차례 보도하셨다고 전해졌었는데요. 혹시 어떤 과정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뭐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이렇게 함께히 승낙을 하셨습니다. 네. 네, 장영신 본인이자입니다. 경제 1분과 2분과 나뉘었던 분이 네. 양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. 1분과는 이게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왔습니다. 그리고 1분과는 이제 거시, 재정, 금융 이런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저 위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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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각에서 지금 총리 인수는 좀 빨리 서두르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또 빨리 더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하고요. 권상숙 여사님하고 통화하신 거 내용 어떤 내용이 많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총리 지명 문제는 하여튼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그렇게 정할 것이고요.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 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. 네. 인수위의 특위를 3개 정도 했는데요. 그 인수위원장이 3개 특위를 동시에 경직을 아니요 한 개만.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거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 그 발전 특별위원회는 인선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. 코로나 문제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그 방역과 의료 이런 분야에 이제 나름 전문가시고 또 그래서.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그 지원금에 대해서 1,000만 네. 원을 하셨는데 대체로 이 지원금은 언제 정도까지로 일자를 주시나요? 제가 기본 1,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 손실 그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.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. 네. 야당에는 이제 거대 의석 가지고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존재하는데요. 네.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인수위 내에서 논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. 네.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.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그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.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
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.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, 인권 침해,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안녕하세요. 라니스TV 박현우입니다. 그 기획위원회라는 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. 네. 기획위원회가 다른 국가들과의 직제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아, 기획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새로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이것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위원회를 둬서 또 제가 약속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이게 정부 업무만 받아가지고 국정과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. 네. 정말 내람되거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특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동의를 한 바 있다.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.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에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. 작년부터. 인사 원칙에 관련해서요. 항상 능력과 실력을 당선인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.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30%를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. 이 보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.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의 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당선인님 그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북한의 최근 ICBM 그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는 밝힐 수 없다. 뭐 북한이 대화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을 좀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려워서인지 또 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후속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보십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며칠 전에 발사한 그 발사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고요. 그리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시는 김보라입니다.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수위원회 2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의 특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그럼 좀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요, 숫자가.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인수위원장, 인수부위원장, 인수위원 요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뭐 전문위원 또 실무위원,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,
위원회 이거는 법에 무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곱 개 분과에 그 인수위원들이 아마 좀 이렇게 그 TO를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될 겁니다.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는 알 수 있어요? 보통 뭐 일곱 개 분과면은 인수위원을 셋 또는 넷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다섯 이렇게 가고 이러진 않고 또는 하나나 둘 있는 그런 분과는 없고요. 보통 세 단위면 넷 정도로 이렇게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. 글쎄 제가 뭐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인수위원회는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또 인수위 조직에서 하고 물론 저에게 보고는 하겠죠. 네. 근데 아, 그거는 통이동과 또 삼청동에 이제 두 군데에다가 이거를 두는데 통이동에 다 공간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해야 되고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삼청동 저 금융연수원 자리에 그걸 두는데 또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인수위원장도 저하고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도 통이동에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몇 가지는 당선인이 챙기고 몇 가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네, 다 같이 통이동이 네,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나머지 네. 댓글로 그래요.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네.